약도가 들어온다, 조상이 들어온다, 무슨 신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신이 우리한테 접신이 될 때는 뭔가 끌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재주가 들어와요. 그건 내 끼 아니고 신들이 재주를 가지고 오는 거를 내 육신을 통해서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자들의 이제 모든 능력들인데 오만능력이다 있죠. 글문이 들어오는 사람, 약도가 들어오는 사람, 기통이 들어오는 사람, 무슨 뭐 타심통이 들어와서 이제 쳐다보는 사람, 너무 마음을 잃는 사람, 땅 밑에 뭔가를 이 맥을 보는 사람, 기운을 잃는 사람, 뭐 애연을 하는 사람, 오만 게다 들어옵니다. 신들이 이제 하는 이제 영역들이 다 틀려가지고 그는 이제 재주들을 기운을 받아갖고 얻은 줄을 잡고 우리 조상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신통 그렇게 이게 접신을 하게 되면 이런 능력은 들어오는 거예요. 접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니까 잘안 오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벌써 접신하려고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상대들을 만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 보니까 내하고 줄이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는 같이 수련을 한다 뭐 이렇게 기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같이 이제 인연을 만나갖고 시킨 대로 하면서 따르니까 거기서 차차 이제 접신을 이제 하겠고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접신을 하는 게 미리 접신이 돼 갖고 있는 분을 만난다. 그러면 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신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의 지금 활동하는 대신들이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이 역할을 해줘갖고 접신을 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무속인을 만나든 기공사를 만나든 뭐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뭐그저 목사를 찾아가든 저저 신임을 찾아가든 박수를 가든 똑같은 겁니다. 이건. 활동하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접신이 이루어지게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접신하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접신을 해갖고 이는 재주의 능력을 갖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재주가 있다 보면 이 재주로 인해갖고 사람 위에 군립을 하게끔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것이 장점이 아니고 단점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는 접신을 안 하고 이는 능력을 안 받고 내가 내 공부를 먼저 했다. 내 공부를 하니까 나는 아주 겸손하게 내 자신을 찾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조금 이 세상을 알았다. 공부를 먼저 한 자가 난중에 이는 실력이 들어왔다. 이래 되면 이온걸 가지고 이 방편으로 쓰면서 사람한테 겸손하게 대할 것이고, 내가 그 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갖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한테 능력을 주는 거는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써서 네가 뭔가를 풀어나가는 데 아주 도움되라고 주는 겁니다. 풀어나가는 데 도움되라고 주는 것이지. 이걸 능력이 들어온 걸 갖고 나는 저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나서줬다고. 요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너는 이제는 이것이 단점이 되기 시작을 한다. 가면 갈수록 네가 너를 죽인다 이 말이죠. 뇌를 아주 나쁜 버릇을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친다.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우스운가니는 좋겠죠.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지. 그러면 능력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쓰면 내 자신을 찍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받는 게또안 좋은 거냐? 빨리 받아서 기초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런 능력을 받으면 내가 안 쫓아다녀도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와요. 사람이 내한테 자동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오면은 내가 여기에만 있어도
내가 해야 될 공부거리를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그 기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이 경제적인 능력도 사람이 가지고 와서 내한테 보탬을 줘서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러니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닌가. 겸손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게 내가 약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병에 대하고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걸 공부하라고 지금 공부시키려고 약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 약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상들이 지금 이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아팠었던 잘못해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파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현장에 내한테 직접 과제거리로 내가 이걸 좀 접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니 이 기초를 모르니까 자주 만나면서 나사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도와주는 건 줄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고 물어가면서 뭔가 안에 깊이를 꺼내기 시작을 하면서 도반이 돼가지고 내가 나서주는 건 나서주는 거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서로가 덕이 돼서야 되는데 그럼 나도 공부하고 저 사람도 몰랐던 걸 깨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면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일이 생긴 건데 신을 접신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현장 공부를. 근데 이걸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아주 서인이 높은 법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저 사람은 아프고 아파서 오니까 내가 이걸 나사주니까 큰일 한 거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너는 큰일 한 적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15년 동안 어디서 낫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니한테 보내줬을 때 이걸 니가 그 능력을 주고 이걸 나사줘버리면 저 사람은 15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린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니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15년 동안 고생인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섰으니까 15년 동안 이렇게도 오늘 나서주지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아팠는지 인마 좀 말이지 죽어 나서주든지 하고 달라드려야 되는 거라. 어째 나는 아파야 되고 니는 나서주고 그냥 공치사를 하냐. 아플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찾으라고 이렇게 어렵게 해놨었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나서줘버리면 물리내야 되는 겁니다. 물리내야. 아픈 거 다시 아프게 해. 지금 물리내라 해야 돼. 뭐 이유 없이 났냐. 왜 돈 좀 주니까 이거 뭐 지는 뭐 이렇게 내 나사주갖고 훌륭한 사람 되고 나는 이때까지 빙신되고 이거 뭐냐 이거지 인생이. 이러면 하느님한테 달라들지도 알아야 되는 공부하는 아주 있는 게 있으면요. 그 정도는 돼줘야 돼.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했다면 하느님 매가지라도 잡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약도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공부의 근본을 모르고 우리한테 어떤 힘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응? 그렇게 이게 시간 낭비를 하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처도 지금 먼저 보내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두는 응? 또 내 남편을 먼저 쳐버리고 나를 공부를 시키려고 들고 응? 자식을 희생시키고 또 공부를 시키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죠.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을 깨우치고 한 사람을 아주 지혜를 열게 하기 위해서 인류는 그 작업을 해갖고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또 오면 돼. 사람은 죽으면 또 만들면 돼. 인간 육신은 만들면 되고 그 안에 영혼은 들어오면 되고 또 세상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 이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죽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오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어? 너무 뭐 이게 요번에 뭐 누가 몇십 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이 아들 서름이 그 사람들은 자기 서름을 가지고 있고 예? 내가 키웠던 게 오늘 갚으시니까 썩나겠지만 아, 지금 이 사람은 오고 가는 거예요. 남긴 거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지. 희생 속에서 무엇을 얻었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상자들이 약도가 들어온다든지 능력이 들어온 분들은 지극히 겸손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부터 내 공부하라고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만 노력을 하면 3년만 지극히 겸손하면서 오는 자에게 내가 겸손하게 대이기만 하면 너는 약도의 실력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도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응? 그분한테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 차 한 잔 드십시오. 편하게 해주고 차 한 잔 이렇게 그 차 먹고 났네. 전에는 침질러야 나섰는데 차를 같이 먹으면서 인자는 기하는 겁니다. 이 차를 드십시오. 차 먹고 났네. 네 입으로 그 기운 안에 침을 준 겁니다. 인자 기하는 겁니다. 이거로 나사뿐 거라. 차 한잔 하십시다. 그러니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니 나사뿌리고 도인이 돼가는 거죠. 도인이. 에? 침을 혈에다가 곧 찔러야 나셨던 게 어째 말 한마디 갖고 작은 자리에 침이 내 입에서 나오는 기운의 침이 그 들어가서 해결을 했던고 이 말이거든요. 기혈이 안 돌아갖고 맥히가 있으면 기혈을 찌르면 낫는데 기혈 중에서 최고의 기운이 인간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 기운입니다. 침 중에 침은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의 그 기운의 침. 이거는 기운이 기운을 찌르는 거거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요는 이제 이 약도가 들어와서도 더 아주 지적으로 서는 그런 걸 내가 개발을 해서 자꾸 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점잔해지죠. 점잔해지고 희한한 짓거리를 안 해도 사람이 낫고 그러니 그분들을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희한한 짓 하면서 찌르죠. 아주 이상한 사람만 만나요. 자꾸 못된 사람만 자꾸 만나는 게라. 근데 그런 게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 지적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상자가 되기 시작해야지. 그게 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능력을 받은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은 게 있으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잘 접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지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로운 일입니다. 근데 기초를 모르고 내가 이런 힘을 받았을 때는 나를 찍는 도끼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못 살고 아주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내가 추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능력을 아주 잘 쓰는 이런 원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우리한테 능력 준 것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편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응? 이 능력을 줬으니까 이걸 갖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게끔 준 게 아니고 네한테 능력을 준 거는 사람이 오게 하는 방편을 준 것이다. 불러들이는. 네 이런 능력을 줬으니 이 과에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 온다. 이 능력을 주면 이 과에 답답한 사람이 오는 거면 답답해야 오지 안 답답하면 안 와요. 답답은 왜 했느냐? 인자부터 공부하는 거죠. 답답한 사람만 오잖아요. 내가 의술을 가지면 아픈 놈만 와요. 아파 진 놈만. 안 아픈 건 절대 안 와. 아파갖고 상한 사람만 오는데
상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질이 좀 안 좋잖아요. 이걸 만나면서 지금 요 안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해야만 되는가? 나는 상한 사람을 지금 만나야 되는가? 이는 안에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라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인연을 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내가 그냥 나사주고 이 능력으로 좀 뭔가를 빼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인생을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이 하는 일을 내가 방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나를 치는 거죠. 이런 일이 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연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1대1로 해서 남을 돕지 않습니다.